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기대 교수님 모십니다. 이복 교수님은 논문만 해도 참 100편이 넘는 우리 상고사에 대한 논문들이 있고 단행본으로 책으로 낸 것만 하더라도 20권 정도에 달하는 아주 방대한 그 연구 실적을 가진 분입니다. 인하대학에 적을 두고 계시죠? 고조선에 대한 또 우리 상고사에 대한 논쟁은 늘이 새로운 논쟁이 나온다 그러면 이복 교수께서 늘 제기하시고 진행하시고 답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들으면 그 말이 맞나 하는 느낌이 우선 먼저 반응을 하게 되죠. 너무 부풀린 거 아니냐, 국뽕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수 있어요. 아, 우선 박 교수님 좀 만나보시죠. 박 예, 교수님 어서 예, 안녕하세요.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국뽕 이런 말을 기분 나쁘게 들으시죠. 뭐, 기분 나쁘게 들었었죠.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런 주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예, 많이 있고,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두 가지인데, 하도 들었어서 그냥 일상화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예. 것도 지금 있고, 이 그림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이 붉은 거는 뭡니까? 그냥 이게 제가 이제 저 전에 논문 좀쓸때 만든 지도인데 네. 제가 생각하는 우리 그 상고사 했던 그게 저 바운다리가 저기 아닌가 이런 의 생각을 무대다. 예 그런데 이제 저 지도가 조금 더 저쪽에 서쪽으로 가면은 어저 그렇죠 그 주필림 국경이 쪽에 예, 있고, 그쪽 아래쪽 내려가야 되는데 네. 그 지도를 그릴지 몰라서 그건 아직은 조금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이군요. 한반도는 고조선 그 중기까지는 큰 어떤 바운다리에 속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부터 이제 4,300여 년전 정도 되면은 네. 지금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뭐 3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죠? 강수량도 좀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여기도 농사 지을 수 있고, 그렇죠. 그다지 춥지 않고. 예. 그래 이제 그런 그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 도자기는 언제 겁니까? 도자기가 이게 이제 독인데 아, 채색으로 한 거죠. 자기가 아니고 독이죠. 예, 그냥 구운 거군요. 근데 이제 그 이거는 한 4천 2,300년 됐어요. 네. 이제 고고학 용어로 하가점 하층 문화라는 거기에서 하가점 하층 하층 문화 문화. 거기에 나오는 거기 유적에서 나오는 그 그릇들인데. 하층이라는 것은 신분상으로 상층 하층이 아니고 땅 밑에 땅 있다는 밑으로 예. 하층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래층. 예. 근데 이런 그릇이 이제 처음에 나온 게 흔적이 보이는 게 1930년대에 이런 흔적이 보여요. 네. 그러다가 1970년대, 60년대지 60년대 이런 이와 관련된 유적을 조사하면서 중국 고고학계에서 이제 굉장히 큰 네. 뭐랄까 파란이랄까? 파랑은 아니고 논리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요. 아니, 근데 이 4천 한 2, 300년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지금 아마 이것만이라도 완제품이라면, 이 깨지고 갈라지고 이게 없더라면, 지금 가정집에서도 이 정도 아름다운 도기를 쓰기 어려운데, 그렇죠, 비싸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걸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뭐 그냥 우리들이 얘기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빨간 지도 안에 있는 살던 그분들이 예, 그 사람들의 사람들이 작품입니다. 작품이다, 이거죠. 예. 그래, 이제 작품이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만 올렸는데, 네. 여기에 보면은, 흔히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도철문 이런 것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도철문도 다 들어가 있고, 뭐 일각수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내고 지켰던 그런 그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야, 이건 뭐, 이 사슴이죠.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건 사슴도 같아 보이고, 뿌리, 뭐, 예, 여기도 이제 사슴이 뿌, 있어 보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를 네. 뽑아서 이제 그 연구를 하면 좋은데, 아니, 이렇게 세련된 붉은색을 쓰고, 그죠? 검은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이어지는 문의로, 네. 야, 사천사 2300년 같으면, 서구로 보더라도 고대 그리스 생기기 훨씬 전이고, 미노스 뭐, 그거부터는 앞서고, 더 훨씬 앞서는 겁니다. 이집트의 네. 중앙국, 뭐, 공화국, 뭐, 그 시절이 되는 거죠. 이집트 고왕국 예, 그런 시절이잖아요. 시기가 되는 거죠. 이야, 이 대단한 얘기이긴 뭔데, 합니다만은. 이제 한 개, 한두 개가 아니고, 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네. 예, 그런 거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전공을 해서 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하가점 하층 문화, 그렇게 하고 이제 비파용 동검, 뭐 요런 네. 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을 때 이제 제가 논문을 다 썼는데, 이런 뭐 ABCD 중에서 네. 네. 쭉 썼는데, 이게 연결고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 현상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화국, 중앙국, 신앙국이라 한다 그러면은, 공화국은 왜, 신앙국, 중앙국은 왜, 이런 그 어떤 터닝포인트들이 있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 터닝포인트를 그못 찾아내서 한 6개월을 허송세월을 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하가점 하층이 있으면 상층이 있는 거잖아요. 네. 왜 하층과 상층이 있는 건지. 이거를 박사 논문을 거의 다 써놓고 나서 한 6개월 동안을 네.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연결고리가 없다고 함은 예. 소위 하가점 하층 문화 발굴 연대를 예를 들어 4300년이라고 비정을 하면 예. 뭐한 2500년 전 예. 또 말하자면 이런 시대의 어떤 구멍이 뻥뻥 뚫려진 거예요, 뚫렸다는 그게.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뭔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네.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다른 책만 열심히 또 보고 제가 뭐가 안 되면은 뭘 증명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왜 그럼 하가점 하층 문화는 하가점 하층 문화와 하가점 상층 문화가 달라지나 뭐 이런 걸그 그렇지 않으면 똑같으려나. 어디에서 나왔나? 무엇을, 어떤 사람들이 만들었나? 예. 고 추리를 해보니까 별로 연결되는 데가 없다. 예. 근데 연결되는데도 하다 보면은 약간 희미하게 실선 안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뭘 하다가 안 되면은, 네. 한, 뭐, 몇 달도 다른 책 보고 다른 짓을 해요. 네. 이제 그러는데 그때도 똑같이 한 6개월 정도를 그, 다른 책 보고, 뭐, 다른 그글 쓰고 이제 그랬는데, 한국에 있는 선배 한 분이 네. 그, 그레이엄 행콕의 신의 지문이라는 책을 보내왔어요. 아, 네. 신의 지문, 그레이엄 네. 행콕이라는 신의 그 지문, 번역도 돼 예, 있고, 그 네. 뭐, 번역본을 저도 봤는데, 읽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보니까 뭐 그런 책 읽기 좋아하니까, 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상하로 돼 있잖아요. 네. 그두 권을 딱 읽고 나서, 아, 이거구나. 클라이메트. 기후구나, 기후. 네. 그래서, 그제 이제 목요 길림대학교에 지질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네. 길림대학교 옆에. 네. 지질대학을 가서 지질대학 가가지고 만주 지역에 있었던 또 북경 지역 이쪽에 있었던 기후 변화 현상 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기본적인 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쓴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찾아다가 쭉 연대를 분기해 보니까 제가 박사학위 논문 썼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 연대가 탁탁탁 나오는데 그 연대가 그각 연대별로 기후 변화 현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오, 이런 현상이 있네. 그래서 이제 다른 논문을 쭉 찾아보니까 거기서, 아, 온도가 높고 비가 안올 때는 어떤 현상? 온도가 낮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떤 현상? 고루고루, 비도 많이 오고, 뭐, 날도 따뜻하고. 그럼 어떤 현상? 이런 게다 식물 분포도 같은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네. 아,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한 1년 정도 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때 느낀 게, 아, 이게 우리나라 역사책에 고조선뿐만 아니라 고구려, 부여 등등의 역사들이 있는 건 확인이 되는데, 어떤 그 물질 문화를 확인을 해볼 때, 이제 고고학 네. 자료라는 거죠. 확인해 볼 때, 너무 이게 곡선을 많이 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크게 있다가, 어떤 때는
뭐 실낱같이 실선같이 이어져 있다 또 이렇게 크고 이런 네.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길래 봤더니 이제 나중에 그 발굴 보고서를 다시 이제 제가 쓴 것들을 봤죠. 봤는데 보니까 거기에 기후 변화 현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뭐 이제 풍요롭게 살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그 시기 있잖아요. 네. 그 시기 들어가면은 기후도 좋아. 비도 많이 와.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어떤 네. 그런 것, 저큰 집단, 사회가 네. 형성되는 거고, 기후가 온도가 확 떨어졌어. 비가 안 와.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만 환경으로 다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50년 전에 살았던 그 유사한 환경 있잖아요. 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면은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을 거잖아, 조금. 네. 조금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아무리 기후가 나쁘다 그러더라도 비가 조금 오고 뭐 날씨가 좀저저저 춥더라도 여긴 네. 그 나무 같은 게 그걸 가지고 이제 난방을 할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사람들이 남아서 거기 지키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떠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생존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가 나중에 이제 환경이 바뀌어 버리면 아또 다시 또 돌아오고. 돌아오고 그리고 출산율도 높아지고 뜨기 돌아온다는 것보다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죠. 혹시 흔적이 있다가 없다 하는 것이 무슨 유목적 이동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유목적 이동이라는 거는 네. 그 기후 변화에 의해서 그 자기가 생존이 가능한 지역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목이라는 건 없고 충목인 거죠, 충목. 네. 목축과 유목은 다른 거거든요. 아, 충목이란 개념이 있습니까? 충목이라는 건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 유목이라는 건 손으로 되는 거 잡아오는 거고, 네. 사냥 뭐 이런 거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래도 우리는 그 유목과 충목이라는 그 개념을 조금 확실하게 써야 될 것은 충목이라는 거는 확실히 자기가 지금 몽골처럼 기르는 거잖아요. 기르는 겁니다. 아, 몽골을 충목민이라고 불러야. 충목민이죠. 아, 충목민이죠. 유목민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안 거.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건 보통 유목이라는 우리는 거. 유목. 그러니까 옛날에 네. 어떤 경제라는 경제학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그런 데 이제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경제학이라면은 농사 짓고, 공산품 만들고, 이런 걸 경제를 생각을 하잖아요. 예. 저 잡아오고 그러는 거, 그런 건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놀고 잡아오는 것처럼, 뭐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목적 이동 이렇게 얘기해야 그렇죠. 맞는 예, 거군요. 충목적 이동 혹시 거죠. 충목적 이동 때문에 나타났다 안 보이다가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어떤 큰 바탕 지역이 네. 북위 40도 이상 지역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북위 40도 이상 그 언저리에서 예를 40도 기준으로 38도 이렇게 될 지금 우리가 수도 있고. 38도, 38도는 여긴데 이제 39도 요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40도 40도 요 정도. 같으면, 여기가 더 되는 거죠. 네. 그 지역은 거의 편서풍지대입니다. 네. 1년 내내 편서풍지대가 있는데 편서풍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네. 그래서 편서풍이 쭉 올라갈 땐 여름이 된 거고, 네. 편서풍이 아래로 내려오면 겨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되다 보니까, 편서풍이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기후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네. 바람을 바꿀 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 따라가는 과정에서 요새같이 운수가 사납게, 기압대가, 그, 뭐, 중국 서쪽에서 있는 기압대가 우리를 통과한다고 그러면은 남쪽에서 올라가는 그 비구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잘려버리거든요. 그 예. 비가 우리는 한국 지금 남부지역만 튀어 오고 북부지역은 안 오는 거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어쩔 수가 없으니까 결국 비 오는 지역으로 옮겨갔다가 네. 나중에 이제 그런 현상이 없어져서 여기 있는 비구름이 북쪽으로 팍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제 삶의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좋아지면은 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이제 식량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출산율이 인구도 높아지니까 늘고.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이어졌더라고요. 지금까지. 있는데 그 소위 말하는 그 차이나계 사람들, 소위 말하는 중국 사람들, 황하나 그쪽 사람들은 그런 기후 현상에서 굉장히 싫은 거예요. 왜 영하 사 싫었을까요? 아, 추운 데 좋아요? 영하 30도 겪어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중국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고사 또는
뭐 중세 이전 이렇게 생각할 때그 중국이라고 함은 사실은 저 밑에 있는 저 화족, 한족, 뭐 그런 말하자면 거죠. 오월동주 시절에 그 중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예. 한 1900년대 초까지 네. 거의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1900년대 초로 넘어와서 네. 그때부터 이제 그 청나라가 무너지고 그 이제 청나라가 다시 이쪽에서 그 일본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만주국을 그걸 세우잖아요. 만들고, 네. 그런데 그 만주국 세우기 전에 이게 도대체 누가 여기에 지금 해경을 잡고 있는지 지금도 안 밝혀져 있죠. 안 밝혀져 있습니다. 1911년 이후에 또 만주국 세울 때까지 그 여기 안에 만주 지역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나? 모릅니다, 지금. 만주족 잔당 아닙니까? 그 잔당은 아니죠. 본당일 수는 있죠. 아, 본당. 본당인데 중국으로 안 간. 중국으로, 그렇죠.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 네. 어쨌든 장장님이냐, 누구냐, 모르는데, 실제 누가 누군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일본은 어떤 자기들의 카운터 파트너로다가 장장님이라는 사람을 생각으로 있었던 거고, 네. 그런데 장장님 말고도 여기저기 이제 문제를 많이 있는 거죠. 내가 대장이 나오는 놈들이 네. 있는 거죠. 지금도. 그때도. 그런데 네. 나중에 이제 일본이 거기다 만주국을 세우면서 그런 게싹 없어져 버린 거죠. 네. 그런 건데, 이 따뜻한 데서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따뜻한 데를 살던 사람들은 추운 데도 못 견딥니다. 추운 데 살던 사람은 따뜻한 데가 견뎌요. 그런데 따뜻한 데 살던 사람들은 추운 데가 못 견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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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뭐, 한 섭씨 4도씨 네. 정도 되는 사람들 평균 기온이 뭐, 영하 5도씨. 이거 못 못 견딥니다. 살겠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북경 그 언저리를 그 경계를 해가지고, 그 네. 남쪽 사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오는 일 있잖아요. 그 일은 희박합니다. 삶의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사실 중국의 정권이라 그러면 늘 북방에서 내려가서 정권을 잡고 폭군짓을 하다가 다 떨어먹고 망하면 또 누군가가 내려가서 정권 잡고 이랬던 역사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네.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제, 굴러온들이 백인돌한테, 네. 이제 백인돌을 몇번 차보면은, 네. 백인돌은 조금은 깨지는 것 같은데, 네. 요거 꼭 바윗돌이야, 그 안에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 바윗돌이 나중에 보면, 그래. 너들 굴러온들 한번 해봐라. 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니들도 백인돌처럼 하니까 좋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화가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중국 역사를 쳐다볼 때, 아니, 그러니까 중국을 누군가가 가서 점령을 하고 먹으면 나중에 그것까지 합쳐서 중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중국이 네. 됐는데, 실제 그렇게 하다가, 자기들이 실패해서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몽골족 일부밖에 없습니다. 몽골이 그런 경우고 나머지는 다 그냥 중국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몽골까지, 아주 만주까지. 청나라가 사실 가장 큰 중국 강력을 만들어 놓고 중국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청나라라는 그 네. 만주라는 것이 그때 1900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때 만주의 헤게모니는 러시아가 잡고 있었잖아요. 네. 러시아가 잡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러시아가 이제 안 떠나니까 네. 러시아가 안 떠나니까 러일 전쟁이 터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러일 전쟁이 터졌는데 그러고 나서 러시아를 쫓아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일본이 여기서 러시아를 대항할 수가 있었나요? 대처를 못했잖아요. 네. 못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마적단 비슷한, 지금으로는 마적단이, 그때 자기들은 순수 권력자들이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을 얘기를 할 때, 야, 중국이라는 나라가 뭐 있었냐. 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있을 거다 있어요. 있는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정치나 이런 데서 관심을 안 두고 자기가 밥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네. 계급이나 이런 거에 안 따지고 그냥 자기가 밥 먹고 그냥 딴 담배 먹고 그냥 중국 차에 먹고 사는 데는 참 편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참 편한 나라예요. 누가 뭐 신경 안 쓰고 내가 밥 먹고 살겠다는데
옆집에서도 뭐 있는 거 있으면은 뭐 중국 사람 그런 거 있죠. 네 거, 내 거고, 내 거, 내 거고, 뭐 이런 건 예. 있죠. 그럼 그건 뭐전 세계 사람 똑같은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자기의 어떤 권할, 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권리 주장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중국은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지금도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인 거죠. 그 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아니, 해요. 그 자기 권리 주장이 예. 네. 명확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중국은 의무는 많은데 권리가 적은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그 어떤 그걸 보면은, 권리가 의무보다 조금 더 커야 그 민주주의라는 그 개념이 그러니까요. 정착이 되는 거죠. 자, 이 고조선은 실체가 예. 있었나? 이런 제목입니다. 네. 고조선은 실체가 있었나? 한번 페이지를 넘겨보시죠. 예. 네.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저 기록을 한번 볼까요? 네. 밑에 거, 밑에 겁니다. 예. 이제 그 고조선을 얘기를 할때 이제 우리가 문헌이 어떤 기록이 있나 이런 걸좀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제 이제 고조선 관련 기록을 먼저 찾으라 하면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찾거든요. 네. 삼국유사의 기록을 찾는데 그 삼국유사의 그 기이편에 보면은 첫 번에 이제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네. 단군왕검이 있어 뭐 이렇게 나와요. 네, 요 내용은 예. 삼국유사에 있는 예.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위서라고 기록이 있어요. 위서. 네. 그러니까 삼국유사의 저자가 살던 곳의 조상들이 쓴게 아니라 네. 위나라라는 지역의 역사서에 고조선이라는 게 슬쩍 들어가 있는 거한 줄이. 이제 그런 걸쓴 거죠. 네. 네. 쓰는 건데 실제 이제 고조선에 대한 얘기를 할때 가장 이제 그 디테일한 그 기록 하나가 이제 같은 그 기이편에 들어있는 글인데, 이제 여기가 그 중요하죠. 고기에 이르기를 해가면서 옛날에 환인회에서 자 환웅이 천하를 자주 뜻을 두어 뭐 이렇게 쭉,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네. 예, 많이 보셨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풍배,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공명, 병, 정, 형, 선악 등 무릎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요래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환웅이, 여기 환국이라고 표현된 기록도 있습니다. 네. 환국을 갖다가 이제 하늘나라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환인 정도에서부터 이제 하늘나라가 됐든, 아니면 뭐, 그거는 이 서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 아들 중에서, 여러 개, 여러 아들. 아니면 우리가 조선시대 때 얘기하는 처의 아예 자식, 그건 아닙니다. 서자는 예, 그건 아니고, 아니군요. 여러 사람, 여러 아들 중에서, 네. 여러 아들 중에서 이제 환웅이 천하에 이렇게 하늘 아래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 저 세상 땅에 뭐, 좀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그런 얘기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네. 환인이, 이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사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조금 이제 이걸로 갖다가 정리적인 해석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을 공리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천부인 세계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네. 웅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물이 삼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 신다수 밑에 내려와 신지라 하고 이에 환웅천왕이라 하였다. 요게 되거든요. 실제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상고사라는 개념이 요 환웅천왕 때부터 이제 역사를 넣느냐 마느냐는 그런 고민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이 표현에 의하면 환인은 하느님이고 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인 환웅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이죠. 한 명.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환단고기 뭐 이런 데 보면은 환웅도 여러 명이고 단군도 여러 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대 여러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대 여러 대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환웅은 그냥 한 사람이죠. 기록에 한 사람으로 돼 있죠. 여러 대에 걸친 직위 또는 그 사람을 얘기한 왕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환웅이란 사람은 여기서는 하나죠. 그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예. 그래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게 있는데, 네.
웅이 물이 삼천을 건드리고 태백산 정상 뭐 이렇게 됐는데, 삼천이라는 말을 우리가 삼천명이라고 제한을 두면 안 되고, 네. 그 어떤 동양사상의 삼천이라는 거는 무수히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수히, 우리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 무궁화 삼천리라고 그럴 때, 그 완, 우리가 이렇게 저 숫자적으로 볼 때는 삼천리가 되는데, 진짜 의미적으로 보면 삼천리라는 거는 무한대로 넓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게. 네, 그런 뜻이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놓치고 하는데, 여기 풍배,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공명, 곡, 명, 병, 형, 선, 악 등,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풍백이라는 말을 씁니다. 풍백, 바람이 으뜸이다, 이거예요. 바람이 으뜸이다. 우리는 물이 으뜸이라고 그러잖아요. 물. 근데 바람 없는 비는 없잖아요. 바람이 구름을 몰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그 구름과 비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으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예측하는 거는 천문관측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천문관측을 해야 바람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조상들은 가장 중요한 게 천문관측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편서풍지대에 살때 저기 찬바람이 언제쯤 올 것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사, 요 이제 세 가지 큰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걸 예, 그러면서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데리고 와고 그다음에 공명, 병, 형, 선악 등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다스린다. 그러면 360여 가지 일을 다스린다 그 말이 뭡니까? 법이 360여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법이. 법이 지금 저는 이 360여 가지라 그러면 여러 가지 그냥 일들, 인간의 여러 가지 일들. 그러면 인간,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할 것 같으면 인간만사 삼천사라고 그랬겠죠. 팔조 금법이 아니고 360조 여러 가지 일을 주관하는 법이 있다. 법이 360여 가지가 있어야 내법 다들 하나씩 챙기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 요거들 그 고조선에 그 앞구절에 곡, 명, 병, 형, 선, 악. 그 인간만사 그 가장 그 다섯 개, 여섯 개가 들어간 여섯 개가. 선과 그건 다른 거니까. 그게 여섯 개에 대해서 이거 주관을 하는 그런 그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이 360여 가지라고 돼 있거든요. 350여 가지 될 수도 있고 뭐 750까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풍백, 우사, 운사 있잖아요. 특히 풍백을 하다 보니까 기후 관찰을 해야 되고 천문 관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도 천문 관측을 해가지고 365일이 있었던 걸 아는 거예요, 이거를. 자, 제가 그러니까 저기. 360여라고 이야기를 도드라지게 하는 것을 보면, 이 숫자에 대응되는 날짜 수를 의미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게 그러는, 느껴집니다. 이제 그,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조선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집단 체제로 됐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나머지 고조선에 관한 기록은 이제 고조선이나 단군에 관한 기록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이거 겁니까?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나머 그 예, 위서라고 같이 나와요. 언급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군요.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고조선에 관한 기록은 요 책에 담아놨습니다. 이게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데, 이 책에다 제가 이제 다 담은 건 아니고, 이 책에다 거의 다 담아놨는데, 고조선, 우리는 고조선을 어떻게 이어왔는가, 이런 책입니다. 어떻게 이어왔나.
그 이후에 고조선의 정통이 어떻게 내려갔나 이런 내용도 그런 있겠군요. 거죠. 예. 그런 건데, 이 책을 제가 한 10여 년 걸쳐서 썼어요. 네. 10여 년 걸쳐서 썼는데, 나중에 이 책만 봐도 징그럽더라고요. 10여 년 동안. 너무 들고 있어.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뭐, 자료를 보면은 또, 듣는 같은 데 보면 또 나오고 그러는데, 이 고려대학교에서 이런 네. 비슷한 책을 두 권을 냈어요. 네. 고려대학교에서. 고려대학교에서 냈는데, 고려대학교 이제 어디서 연구를 받았는데 연구 단행서 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우 잘 됐다.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냈으니까 저는 이제 이거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뭐 중복돼서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대학교 책을 그두 권을 제가 샀어요. 네. 사서 여기 이 고려대학교 사람들의 역사에 대한 맨날 자부심을 가지니까 얼마나 잘 냈나 하고 봤더니 네. 조금 이제 성에는 안 찼어요. 네. 안 찾는데, 제가 볼 때는 고려대학교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게 있어, 고려대학교 네. 책에서. 조선왕조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에 있는 단군 고조선 얘기 다 빼놓은 거예요. 국가문서잖아요. 네. 국가문서에서 어전에서 얘기됐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단군한테 어떻게 제사 지낼 건가 이런 것들이 그게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걸 다 빼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여기 책을 여러 자료 갖다가 지금 여기 보면 고조선에 관한 했는데. 예. 문헌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군요. 있죠. 네, 그래서. 삼국시대는 고조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문헌 자료에 있나? 예.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고조선 인식 문헌 자료, 일장 국가문집 해서, 왕조실록, 세종실록, 뭐, 승정원 일기, 비변사 등록, 동문선, 뭐,까지, 홍제전서까지, 이 개인 문집. 아, 많군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고려대학교에서 나온 거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있는 건, 거기서 고려대학교 거에 있는데 또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을 사보면 되니까. 근데 고려대학교에서 빼놓은 것들, 그것만 물었는데, 이걸 출판해놓고 나니까 또 고조선 관련 자료가 또 나오는 거예요. 얘가 양쪽, 네. 그래서 나중에 증보판 나오면 그때 이제 그거 넣으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랬는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삼국유사가 먼저냐 삼국사회가 먼저냐 하는 그 역사 사서 편찬에 아직 그 결론이 안 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삼국유사가 먼저 같아요. 삼국유사가 먼저 같은데 뭐 어쨌든 지금은 현재로는 삼국사기가 이제 앞선다리 돼 있으니까. 네. 그런데 삼국사기에도 신라를 건국한 사람들은 고조선 유민들이 건국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건 뭐 거짓말을 딱 떨어지게 나오니까. 네. 이제 뭐 그런 걸 저런 걸뭐볼때 고조선에 그게 고조선 있었고 고조선이라는 후예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건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일본이 만세일계라고 막 떠들고 그러잖아요. 네. 만세일계는 우리가 먼저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요. 먼저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모든 역사가 신라, 백제, 고구려, 나라 이름은 다른데, 거기 국조는 다 단군이에요. 다 오, 단군이라고요. 네. 다 단군이에요. 대한제국 때 단군을 걸고 나와요. 단군, 기자, 사만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나라의 어떤 그 왕조의 솜씨들은 다를지언정, 국가의 시조 있잖아요. 국가의 시조는 다 단군으로 봐요. 일본은 만세일계를 갖다가 이제 BC 660년부터 하잖아요. BC 660년 2월 11일인가?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왕조가 시작인데, 우리는 이제 BC 2335, 356년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대일항쟁기 때도, 단군 대왕조 이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모시고, 이분이 추구했던 걸 우리가 이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요. 그렇게 보면은 그 만세일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 어떤 법통성 있잖아요. 법통성은 우리가 훨씬 먼저 한다니까요. 더잘돼 있고. 자,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재미난 게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이 내용이 있는데 이 앞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그 서론이 서원 서론 비슷하게 있죠.
그러면서 중국의 뭐 역사를 들어가면서 그 한고조는 어떤 그 전설이 그 누구 쫙 나와요. 네. 그러면서 중국에는 그렇게 성인이 나올 때 네. 이런 그 복잡하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네. 우리가 그렇다고 왜 문제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삼국유사 이 책이 편찬될 때도 이 얘기를 네. 넣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중국이 거짓말을 한다고 우리도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 학자들 그때 당시 지식인들한테 중국이 그렇게 이렇게 할때그다 믿으면서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그걸 왜못 믿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네. 사실 그 우리나라 그 지식인들이 그래 왔고 중국 거에 대해서는 별로 뭐 이의적이나 그런 거잘안 하잖아요. 네. 물론 저 남구만 같은 사람은 하죠. 남구만 같은 사람은 이제 사망오제 그런 얘기 믿냐 그걸 그런 얘기를 해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중국의 뭐그역 우리 저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소위 말하는 유학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일을 갖다가 한 번도 이의적이란 거 그냥 믿어 왔는 거죠. 근데 우리 거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 이의적이라 한 거야. 자꾸 하니까 너 중국 거는 왜 그대로 믿으면서 우리 건왜못 믿어?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우리 게 네. 중국 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정치학에 더 과학적으로 기록을 해요. 예. 그 과학적으로 기록한다고요. 중국은 뭐 이렇게 막 벙벙 뜨고 있는데 우리는 갖다가 야, 그요 나라가 이렇게 건국된 그때고 우리는 요때고 그러니까 연대를 맞추면 이렇게 되네?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얘기 다 써놓잖아요. 네. 이런 얘기 이거 그냥 우리는 그냥 넘기는데 그냥 넘기는 거지. 그러면서 그렇다더라 뭐 이런 일도 있었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요그두 줄이 의미하는 거는 아마 그저 레비나 이런 구조주의자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거 우리 갖다가 그 우리 그 삼국유사에 실린 고조선 건국지를 보면은 착착맞춰 낼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네. 그 제가 이제 그이 책을 쭉 정리를 하면서 아 고려 때라도 고려 때도 아니면 그 예. 이전에도 이런 그 일이 있었구나 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네. 조선 1700년대죠. 1700년대 수산 이종이라는 사람이 동사라는 책을 씁니다. 네. 동사. 동사는 이제 그 전에는 그 단군도 다 세가로 처리했었는데 요 동아시아에서 역사 편년 방법이 본기 세가 체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본기는 황제 폐하만 쓰는 건데 이 단군 본기로 둬요. 네. 단군을 본기로 두면서 여기 보면은 저기 천부인 네. 그리고 그 뭐지 단군 이런 네. 기록이 나오는데 그 신시 천부인 이런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김부식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제일 먼저 안 하고 김부식이가 이런 말을 썼다 그렇게 해놨어요. 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김부식이는 네. 삼국유사 내용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그 엄청난 유학자고 사대주의자로 알고 있잖아요. 사대주의자다. 아, 그랬는데 사대주의라고 알고 있는 김부식이가 천부인 신시 단군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삼국유사에도 요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 있으니까 갖고 왔죠. 아니, 삼국유사고, 삼국사기. 삼국사기는 없지요. 근데 김부식이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김부식이가 김부식이가 편찬했다는 편수했다는 네. 삼국사기는 신라 고구려 백제의 얘기를 쓴 겁니다. 네. 그 이전 얘기를 쓴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이전 역사를 김부식이가 어쩌면 썼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기록이 나오죠. 그러니까 김부식이 그런 말을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 나옵니까? 수산 아, 이종이의 동사에 동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종이 양반이 숙쳤나 하고 제가 앞뒤 구절을 다 맞춰서 읽어봤어요. 맞춰서 읽어봤는데, 중일연하고 혹시 혼동했나? 그걸 다 맞춰봤죠, 저는. 네. 근데,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부식의 그 서책이 전해지지는 않지만 예. 그 동사에 따르면 김부식이도 어디에선가 그런 얘기를 기록했던 적이 있는 모양이군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냥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저는 삼국유사를 이견이 썼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무리 보면 볼수록 그러면 이별의 글한 편이 삼국유사의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죠. 그게 근거가 돼서 이련이 삼국유사를 그 혹시 그 삼국유사의 저자를 추론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 글은 왔는데 내 생각에는 이련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자, 환웅 다음에 단군 얘기는 어디에 나옵니까? 단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네. 그 이제 요거 좀 올려볼까요? 요 다음 우리가 예. 옮기면 되죠. 예. 제가 이름, 예, 여기서 이제, 그, 나라 잘 다스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니까, 뭐, 그냥 곰인지 호랑인지 곰 한 이건 뭐 마리면, 여러 이제 신화 해석에 관한 예.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죠. 환웅은 예. 10년 신령스러운 동안 순간 달에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 이거 먹고 100일 동안만 햇빛 부자라면 사람이 될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런데, 이제 100일 당에서 37일, 20, 하루 만에 나온 거잖아요. 네. 20, 하루 만에 나왔는데, 이제 그 곰은 여자로 되고, 범은 그 사람, 그 참치로 네. 돼가지고, 이제 그 다시 이제 그냥 범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곰이 우리가 됐단 말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아니라 곰은 이미 사람으로 됐어요. 네. 근데 곰의 씨가 누구예요? 곰이랑 같이 그 결혼한 사람이 누구예요? 환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곰이 된게 아니라 환웅이랑 이미 사람으로 변한 웅녀랑 사이에서 우리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됐죠. 됐는데 근데 말이에요. 제가 그 중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그저 지금 뭐그 추운 그 내몽고 적봉 이런 데 가면은 해마다 그밥 먹을 때 마늘을 먹어요, 생마늘을. 네. 생마늘을 많이 먹는데. 마늘을 좋아하는 족속이 또 있군요. 뭐, 마늘 많이 먹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런데, 그, 내가 왜 마늘 먹냐 그랬더니, B형 간염 예방 차원에서 먹는다는 거예요. B형 간염. B형 간염 차원에서 예방, 그, 먹는데, 쑥 있잖아요. 네. 쑥도 저거 간, 병 치료에 저거 특효약 아니에요, 저거? 한방에서는? 네. 네? 그래서 마늘이랑 쑥이랑 이제 먹는, 그걸 먹었다는 얘기가 질병에 대한 뭔가를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거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아, 그런가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마늘을 거기서, 저도 이제 마늘 좋아하고 그러니까 마늘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요 내용인데, 그요 내용보다는 우리가 더 중요할 거는 이제 앞에 내용 있잖아요. 이제 환웅천황 때 얘기. 그 얘기가 이제 여기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네. 그래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이라는 얘기는 그 내용을 하도 길어서 여기 뺐습니다.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3, 7일 같으면 21일이잖아요. 예. 아, 그거, 칫사통도 있잖아요. 아니, 100일하고 21일은 차이가 예. 아니, 많죠. 그러니까, 이제, 다섯 배나 차이는. 죽 빌림이, 하나 좀, 그, 고려를 하셔야 될 것이, 네. 그, 역사를 연구를 할 때, 공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정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런 쪽의 역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공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 영어가 딸려서 대학교 시절에 제일 열심히 공부한 게 서양사입니다. 서양사. 네. 이거는 한글로 돼 있고 모르니까 그냥 그 하루 전에 읽고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서양 고대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단어를 찾아서 읽고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서양 고대사를 읽건 로마사잖아, 서양 고대사가. 로마사를 그 읽고 이제 옆에서 이제 곁다리는 이제 그리스 신화잖아요. 이게 이제 로마로 넘어온 거지만은. 근데 실제 이제 그때 보면은, 물론 그 위정자들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법을 얘기를 해요. 네. 뭐 소금 얘기를 하는데,
꼭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신에 가서 신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한테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서 뭐가 어떤 게 있냐면은 그 현실 정치에서 소금한테 세금 먹이는 이놈들은 자기 그 사람들은 현실 정치지만은 어떠한 그 신적인 영역 있잖아요. 고대 그들의 역사적인 영역 올라가면은 아무 의심도 않고 제우스한테 비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고달 연구를 할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식구지에서 너 계속 증명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증명해봐라 그러면은 사실 뭐 증명이 될 것도 있겠지만은 증명을 할수 없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공과호랑이라고 하면 곰 토템을 가진 족속, 호랑이 토템을 가지고 있는 족속 중에 말하자면 이 환웅족하고 말하자면 이 환웅족은 이동해 온 민족이고 이곰 토템을 가진 토착민, 호랑이 토템을 가진 토착민 중에 그곰 토템을 가진 토착민과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다. 흔히 이제 이렇게 신화학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신화학으로 보면 안 되고 인류학에서 해야죠, 이거는. 네. 그 신화학으로 들어가면 주장에 예.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네, 충분히 가능. 그리고 주필님은 어느 걸 믿고 싶으세요? 아니, 저거는 별뭐 의미가 없다고 보니까요, 뭐. 근데 그냥 이런 걸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냥 하나만 정도로 그냥, 다 아니, 그러니까 재미로. 예. 그냥 이건 재미로 보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가능하다고 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후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더라. 이제 그러고 똑같은 거죠. 그 똑같은 거는데 그 굴러온 돌들이 할때 보면은 나이가 잘났다고 하고 이제 오는 사람들이랑 나 등신까지 바보도 먹으러 왔다 오는 사람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굴러오면서도 야 나는 뭔가 하고 왔다. 뭐 이렇게 이제 하면은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외경심을 가지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이때 이 사람들이 7일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락목금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5일이라는 개념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해와 달을 포함하면 7일이 되잖아요. 해와 달을 포함하면 7일이고 나머지는 그 목성, 수성, 화성 뭐 그거는 오행이고 근데 우리는 7을 따지죠, 7을. 중국은 5를 따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칠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북두칠성을 우린 중시하고. 칠성각 뭐 어디 그래, 뭐 절에 그러니까 가도 칠성. 그 북두칠성은 황하유역감 1년 내에 안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계속 보여요. 황하 남쪽으로 가면은 북두칠성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 자연히 뭐 칠에 대한 거의 이 어떤 관념은 거의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두칠성이라는 게 이제 아니 그래서 거기는 오행이라는 걸 중시하죠. 오행이라는 그래서 중국은 그 동서남북 오행을 따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권의 운명도 거기서 따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랑은 좀 생각이 달라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1년 365일 볼수 있는 북두칠성을 가지고 이제 그 시간 날짜 계절을 이제 따져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이 문제 가지고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여담입니다마는 그 우리 집사람이 그랬나 어떤 그저 박물관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어떤 여자분인데도 물어보더라고 이 문제를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따지려고 물어본 거죠 이게 말이 됐냐고 생각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이게 호랑이가 담배를 피던 시절에 둘이가 굴에 들어갔는데 곰이 얼마나 착해 보이냐 밖에 있을 때는 근데 곰이랑 호랑이랑 둘이가 앉았으니까 곰이 본색이 드러난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난리가 났어 뭐 그러니까 호랑이가 담배 뻑뻑 피다가 네가 너랑 나랑 사람이 돼서 살면 나는 죽게 생겼다 나 차라리 호랑이 그냥 살고 말란다고 그냥 호랑이가 그냥 나간 거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 저 그런데 뭐 얘기거리 여러 가지가 많은데, 분명한 거는 어떤 토템을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신화적으로 해석을 하지 말고, 신화를, 역사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신화적인 접근은 가급적 줄여나가야 됩니다. 고고학,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안 되면 인류학적이라도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를 조금 더 이제 그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 그 곰족이다, 호랑이, 그 범족이다 하는 얘기는 인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요 거라고 보면. 다음은 어떤 것들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 아,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당군왕릉이라 했는데, 당군왕릉이 평양성에서 도읍을 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하였다. 또 도읍을 백악산이라는 아사대로 옮겨갖고, 뭐, 궁, 홀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단군 조선이 무너지는, 그런 약화되는 그런 시기를 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시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보면은 이제 그, 평양성에 도읍을 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하였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평양이 어디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막 그냥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신단수라는 일종의 그 추상으로부터 평양이라는 구체적 이름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나온 거죠. 그런데 나왔는데, 이 평양성 얘기가 나오는 거를 봐서는 이게 고구려 이후에 고구려, 장수왕 이후나 아니면 동천왕 이후에 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평양성 얘기가 나온 거 보면 그전에는 평양이라는 말이 없었죠. 없었군요. 예. 없었는데 평양성이라고 한 거를 봐서는 삼국사기에 보면은 평양이라고 평양에 관한 고구려 도읍지가 평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은 두 곳이 나와요. 두 곳이 나오는데 동천왕 때가 하나 있고 장수왕 때가 있어요. 장수왕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동천왕 쪽에 보면은 선인 왕검이 도읍했던 곳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때 평양성의 평양은 어디입니까? 동천왕 때의 평양은 지금 중국 환인 같아요. 연영성 환인. 아니니고, 예. 장수왕은 지금 중국 연영성 요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평양은 둘다 아닙니다. 예, 그죠? 아니, 아니죠. 하나는 환인이거나 아니면은 연영성이거나. 그 환인이랑 똑같은 연영성인데, 위도는 거의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동서의 차이가 한 200km 나죠. 환인이라는 단어가 중국 역사에서는 어떻게 쓰입니까? 그냥 안 나옵니까? 지명이 안 나옵니다, 그냥 그냥. 지명일 뿐이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환인이라 그러면은 바로 이 고사, 무슨 신화가 되었든 어떤 기록이 되었든 여기에 나오는 그 환인이죠. 그리고 그 환인입니다. 중국인에게 환인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역이 그런 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환인이라는 지명 쓰지 않았나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건 제가 이제 치고 들어가다가 조사하고 들어가다가 어느 정도 맥혀가지고 환인이 산해간하고 한참 바뀌죠. 많이 떨어졌죠. 그죠? 환인이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고구려 첫 도읍지, 그 오녀산성이 있는 데가 환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거기가 고구려 첫 도읍지는 아닙니다. 거기가 첫 도읍지는 아니, 첫 도읍지라는 건 아니고, 그건 일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비정하기를. 환인이 거기가 고구려 첫 도읍지라 했고, 그런데 이병도 교수께서 거기다 대고 그때 고구려 첫 도읍지이기 때문에 저명한 곳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환인이 고구려 첫 도읍지다 그렇게 그냥 갖다 붙여놨군요. 그냥 이름. 그렇게 된 겁니다.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 저것도 지금 위치가 파악이 안 되죠. 위치가 파악이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조금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네. 그 백악산이라는 말이 이제 하얀 가파른 돌판. 하얀 사인자라는데 하얗게 가파른 거는 이제 그 돌산.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지금 북한산 같은 경우에 하얗고 가파르잖아요. 아주 바위들이 이제 멋지게.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백악이라는 백자를 써서 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는
그 뭐죠? 그 저기 그 차가버섯 잘 자라는 시베리아에 있는 쪽 나무 있죠? 네, 그 뭐라 그 그러죠? 베리오스카 자작나무. 자작나무. 네. 자작나무 산도 그렇게 불릴 수가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 있죠? 그 산을 아, 봤는데. 돌이 아니라 나무인 그럴 수도 있다. 자작나무가 많을 경우에도 백악익산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봤어요. 자작나무 있는 나무를 그 산을 봤는데, 2시간을 가도 산이 하얘네. 2시간을 그렇겠구나. 가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산이, 이거 백악이라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가파른 산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악자가 붙으면 가파른데, 네. 이제 여기도 가파른 산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건 바위산이에요. 그건 바위산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바위산이 맞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야, 그거,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잖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산이 하얗게 보이면은,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도 그럴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사달은 예. 아사달, 아사녀, 뭐 아사달 뭐 많이 나오는데 예. 예. 지금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가 아직 독해가 안 됐죠. 그냥 독해가 안 됐는데, 네. 아사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은 뭐, 일본의 아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이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햇빛 잘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 뜻. 아, 그렇게 응. 보시는군요. 예, 그 저도 그냥 그, 아니, 옛날에 사람들이 살 때, 햇빛 잘 들고, 찬바람 안 부는 데가 살아야죠. 물이 아, 그 있고. 아사일 것이다. 저는 그래, 일본 그래서, 말로 아침이라고 하는 아사일 예. 예. 것일 수도 있군요. 그렇죠. 아, 같은 말이, 예. 아오. 그 아스다 달이라는 건 분명히 땅이라는 뜻이니까 저거는 예. 예. 그건 땅이라는 그 뜻이니까 이제 아오. 그렇게 되는 거고. 궁홀산. 예. 금미달. 이것도 옛날에 무슨 뜻이 있는 우리말이었을 아니 저는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금미달. 이거 저기 그 말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일단은 저게 저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네. 그게 몰라지면은 그 오류가 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옮겨가잖아요. 옮겨가서 원래 살던 지명 가지고 거기가 살면은 거기가 또 이제 또 지명을 또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금미달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그 원래 금미달이 어딘지 몰라서 그건 요런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말 가지고 이제 역사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편으로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데 이동성이 말은 이제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때 그거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네. 그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기자를 조선에 보관이 당구는 곧 장단경으로 옮겼다가. 그 너무 이거 보면 그 단군 그 기자 얘기가 하는 거를 보면은 기자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기자라는 사람이 역사책에서 기록되는 거 보면 우리 삼국사님 그런 때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이렇게 왕조 교체 정도를 이렇게 볼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왕조로 볼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귀족들이 쫓겨나면서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 상나라한테 대역죄를 그 저지른 거잖아요. 상왕한테.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이제 상왕한테 이제 대역죄를 저지르고 그러는데 이제 주나라가 세워지니까 이제 귀족들은 어쨌든 간에 상해 왕족이었다가 주나라가 들어오니까 이건 둘다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어딘가로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가는데 뭐, 그때 귀족이 망한 데가 지금 북경 남쪽에 안양이라는 곳이거든요. 네. 네. 안양. 북경 남쪽이 그 안양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서 이제 상나라가 이제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무너지고 나서 뭐 사방으로 흩어졌을 거잖아요. 산동 지역 가면 기씨 관한 유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동 지역 같은 데 가면. 그리고 하남성이랑 산동성 경계 지역. 이런 데 가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그 따오거나 아니면 윤색을 했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밝혀지지 않아 있고 미스터리죠. 저는. 1908세다. 이것도 아니, 우리 역사가 4356년인가 된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뭐 그냥, 두 번이면 되네. 두 번이면 되니까 죽었다고 안돼 있잖아요. 네. 산신이 됐다고, 안에서 산신이 돼 있다고 우리는. 네. 그냥 정신적으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신격이라는 것이, 어떻든 이 예, 그쵸. 1908이라는 숫자가 예, 있으니까. 곱하기,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 기록한 사람들도, 다른 고민 많은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 해서 무덤에 묻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여기다가. 네. 신이 됐다. 신이 됐다라고 그러는데, 신이라는 건 정신적인 세계관이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아, 이 작자가 예. 이 글을 쓰던 시점까지 살아 있었을 수도 있네. 뭐 그렇죠. 아니, 그럼, 그게 아니고, 네. 이거는 이제 저기, 네. 기자가 와서, 이제, 이게, 어디로, 아니, 이제, 산신이 되고 어순이, 수가, 계속 살아 있어서 예. 일부 지금 네. 예. 네. 1908세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제가, 아까 동천왕 얘기,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평양성 얘기가 나오는 거로 봐서는, 아무리 빨라도, 동천왕 이전으로 올라가기 쉽지가 않아요. 평양이란 지명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동천왕 때가 되니까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은 뭐 지금부터 한 1700년 전? 뭐그 전이니까요. 1700년 전, 뭐 1800년 전, 그 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1800년 도하면 비슷하네요, 또. 요 다음은 어떤 게 나옵니까? 이제 이거로 끄실 겁니다. 네. 내용은, 문헌 내용은. 예. 그래서 어, 이제, 이게,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조선 얘기를 할 때, 네.